안녕하세요, 드림텔러의 텔러입니다. 2009년 21이 파이어로 데뷔를 하고 어느덧 9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이별을 구하는 마지막 노래 안녕을 내놓았습니다. 안녕. 개인적으로 제가 군 입대할 때 파이어가 나왔고 수많은 21 노래들을 들으면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군인에게 걸그룹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잖아요. 전역하고 관심이 떨어져서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해체한다는 소식으로 갑자기 접하게 되니까 쓸쓸하고 또 그 뮤직비디오의 내용을 해석해보니 좀 더 쓸쓸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름만 들어도 씁쓸한 21의 안녕 뮤비에 나오는 7가지 상징 해석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꽃, 촛불. 이렇게 CL이 사랑을 상징하는 장미와 목숨을 상징하는 촛불이 이리저리 널려있는 곳에서 깨어납니다. 메말라 보이는 장미와 꺼져가는 촛불, 그리고 CL의 검은색 옷을 보면 이 뮤직비디오가 시작보다는 끝을 의미하는 뮤직비디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21 그룹의 끝을 이야기하는 노래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흑백. 뮤직비디오의 전체적인 색상을 흑백으로 표현합니다. 흑백은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는 느낌을 주고 나아가 또 감정을 표현하는 색상들을 모두 배제함으로써 이별의 슬픈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21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장. 세장은 구속을 나타내는 메타포입니다. 하지만 구속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속이 될 수도 있죠. 즉 21 멤버들에게 세장은 21 그룹 자체인 것입니다. 이런 세장에 여러 꽃들이 꽂혀있는 모습은 21이 사랑받았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꽃들 중에 흰색 장미가 보입니다. 흰색 장미의 꽃말은 나를 당신에게 바칩니다입니다. 네 번째, 알, 면사포. 산다라는 이렇게 껍질 속에서 바둥바둥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던 그녀가 이렇게 껍질을 벗게 되고 면사포처럼 그 껍질을 쓰게 됩니다. 껍질은 21으로서의 자기 자신이고 이런 껍질을 벗는 것은 새로운 자신이 되는 것. 21이 아닌 산다라 박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결혼은 끝이자 동시에 시작입니다. 산다라 박이 면사포를 쓴 신부의 모습을 하는 이유 역시 21의 끝은 멤버들에게 각각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산다라가 면사포를 쓰자마자 다음 장면에서 바로 목숨을 상징하던 촛불이 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어둠 속, 발. 이렇게 모든 것이 이 노래와 함께 끝나고 있고 CL은 망각을 상징하는 어둠 속으로 자꾸 발걸음을 옮깁니다. 잊기 힘들어서 망설이는 모습도 보이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담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담담한 발걸음으로 발이 쳐져 있는 곳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발을 자세히 보면 반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은 필름처럼 보이는데 확실하지 않지만 혹시 이 발이 필름으로 된 발이라면 기억을 상징하는 필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이제 우리들의 기억 너머로 사라지는 21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섯 번째, 침대. 그리고 눈을 뜨면서 시작했던 뮤직비디오는 멤버들이 눈을 감으면서 끝납니다. 그녀들이 입고 있는 검은색 옷과 그로테스크한 분위기가 죽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네, 이제 정말 안녕인 것입니다. 그녀들 뒤에는 21 그룹을 상징하는 세 장이 또 등장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꽃들이 가득하던 세 장이 이렇게 꽃 없이 덩그러니 액자 속에 걸려있는 모습으로 있고 사진처럼 액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1은 끝났고 추억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액자 속 세 장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그녀들은 사라지지만 그녀들의 노래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노래를 함께 간직하고 있는 우리들 머릿속의 추억도 영원할 것입니다.